올라오는 마음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 자식을 보면서 이쁘기도 하지만 부러워. 다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자, 우리 형님은 뭐가 문제입니까? 가족들이 사랑받는 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걸 좀 인정. 이 돼요? 반반. 그 사랑에 집착하는 마음은 뭘까? 사랑 못 받은, 버림받은 아픔이겠죠? 사랑 못 받은 아픔, 그치?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있거든? 그 애기가 그 사랑 못 받은 자기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사랑 받겠다고 막 계속 하는 거야. 가해자는 하는 거야. 버리는 가해자와 집착하는 가해자로 가거든? 이 자기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그 아기 마음이. 근데 여기는 집착으로 가는 거지. 사랑 받겠다고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내 모습이니까 내 아픔부터 봐야 되겠지.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내 아픔 보는 것이. 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수치당하고.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버림받은. 이 아픔 보는 것이. 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보려고 해, 그 아픔. 너무 두려워. 형님이 이분이 생각보다 되게 섬세해. 보기에는 난 처음에 둔탁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왜 그렇게 둔탁해졌느냐. 너무 예민하게 태어났어. 남자치고는 되게 여성성에 섬세함이 있는데 그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 보는 두려움도 커.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 커서 아픔 보는 두려움이 약자 마음이 커서 버려버린 거야. 청소년기의 호흡이를 딱 떠올리세요. 걔를 나라고 생각하지 마. 엄마 아빠 떠나서 형의 집에서 눈치 보고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아플까 봐 나 이렇게 힘들다고 형수 눈치 보고 형 눈치 보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도 못했던 형이 아픔. 남의 아픔 보는 게 두려워. 엄마 아빠 아픔 보는 게 두렵고 그렇게 아프게 사는 내 형이니까 차라리 아픈 게 낫다고 아픔을 감수했던 애거든. 걔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봐요. 내 아들이 가서 눈치 보면서 부모한테 말도 못해. 부모가 아플까 봐 잘 있는 척을 해. 근데 너무 눈치 보이고 너무 아픈데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버리고 살았어. 예. 예. 눈치 보는 아픔이. 눈치 보는 아픔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버림받고. 버림받고. 수치당하며. 수치당하며. 눈치 보는 아픔이. 눈치 보는 아픔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아기 마음이 접니다. 마음껏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껏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달라고 할 수 없는. 사랑 달라고 할 수 없는. 아픔 보는 것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사랑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참고 살았습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 아픔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날마다. 날마다. 사랑에 집착하면서. 사랑에 집착하면서. 집착하는 나를 거부하면서. 집착하는 나를 거부하면서.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가족들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 마음을 보여줄 때. 참지 않고. 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좋기도 하고 거부감도 들고 갈등하는 남자가 접니다. 두 가지 마음이야. 이쁘고 좋기도 해. 나는 못했으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 사랑 달라고, 그치? 막 집착하잖아. 나는 그걸 못했어. 형하고 형수한테 얹혀있는 것만도 눈치 보이지 거기서 나 사랑 달라고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못 받아서 아픈 게 아니라 말할 수가 없어서 아픈 거지. 애기가 남의 집에 가서 살면 자기 집에서 욕먹고 살아도 자기 집은 그래도 편하잖아, 엄마 아빠. 그치? 남의 집에 살면 편하지 않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마음대로 표현도 못해. 화가 나도 마음대로 표현도 못해. 참고 산 아픔이야. 근데 그걸 가족들은 막 표현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론 거부감 들어. 왜?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 그러면 에고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참아야 된다고, 늘 했던 대로 해야 된다고 믿는 마음이 생겨. 그건 좀 참아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거부감도 들어. 이해됩니까? 그 아픔을 봐야 돼. 어마어마한 아픔이. 사랑 달라고.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호경이의 아픔이.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호경이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나 인정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버림받을까 봐. 참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이. 두려워요. 사랑받고 싶은 집착을 참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참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여야 하는 나를 죽이고 살아야 하는 내 아픔이 두려워요. 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집착하는 내 마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납니다. 죽이고 싶은 가해자 마음 알겠어요? 죽인다는 게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님은 마음을 죽여버려. 그렇잖아. 형하고 형수 집에 살면서 나랑 부모하고 사는 거랑 전혀 다른 거야. 그 마음이 올라오면 얼마나 올라오겠어. 사춘기 때 엄청 올라오거든 애는. 그걸 확 죽여야 되는 거야. 사실은 미움 쓰는 것도 사랑받고 싶은 표현이거든. 막 반항하고 남자가 사춘기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반항하는 것도 사랑받고 싶은 표현인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반항도 할 수 없고 사랑 그냥 올라오는 마음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 죽여 모든 마음을 골질도 못 부리고 되게 아프지. 막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그래서 그렇게 센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을 보면서 되게 이쁘기도 하지만 부러워. 다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가 해줘서 넓은 나라 가서 살고 그 아기 마음이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난 뼈 빠지게 너 벌어주기만 하는데 그 서러운 아기 마음이 질투도 나고 그리고 걔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게 거부감도 들어. 왜? 걔가 거부감 올리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 난 엄청 죽이고 살았거든?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하는구나.
근데 조금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올라오는 게 헤라님 말씀이 좀 아픔도 느끼고 미움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에만 사랑받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고 살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아팠잖아. 아기가. 그리고 부인도 아팠잖아. 딸딸딸 나면서 인정 못 받고 그 아픔이 있으니까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해외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아픔을 겪어내고 돌파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됐지. 아픔을 겪어야 되겠지, 할 수 없이. 아픔을 겪으면서 공부가 될 거야. 왜 그 아기들은 아직 젊어요, 그렇죠? 아파야 자기들 마음을 볼 생각을 하지 부모가 잔소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깨달은 사람도 억지로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소용없는 거야.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이 있거든. 걔들도 신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공부하는 거야. 호박이는 그 어릴 때 아픔을 겪어서 이렇게 왔잖아? 근데 애들은 부모가 다 해줘서 아픔을 못 느껴. 그 마음 공부의 필요성도 모르는 애한테 하라! 소용없는 거야. 지들이 살면서 이제 아픔을 많이 겪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보게 되고 안 할 수가 없게 되지. 그리고 이게 그릇이 작아. 사랑에만 집착하니까, 그치? 벌써 나이가 먹고 그러면 부모를 포용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을 주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철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 먹어도 부모한테 받으려고 하고 막 징징거리고 더 해달라고 하고 그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하잖아, 가정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전부 다 막 머리 공부만 집착을 했지 마음 공부를 시키는 시대가 아니었고 또 외국 가서 공부하면 좋은 줄 알고 이랬거든. 님은 다 자기 마음만 보면 살면 되거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올라오는 자기 마음을 그냥 인정하고 살다 보면 집착으로 막 걔들을 공부해라 또는 뭐 억지로 내가 아프게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아픔은 오게 돼 있어. 왜?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기쁨을 100만큼 느꼈어? 그만 아픔을 100만큼 안 느낄 수 없어. 내가 사랑을, 부모는 그게 헛된 짓 하는 거야. 사랑을 엄청 줘. 걔들한테 막 돈 주고 어디 가서는 다 뺏기고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 내가 막 아프게 했잖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 부모가 엄청 아프게 했어. 그럼 걔는 또 그만큼 어디 가서 또 사랑받게 돼 있는 거야. 신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내 아픔을 보면서 그걸 보고 인정하면 돼. 그러면 서서히 아이들이 삶 속에서 아버지가 달라진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픔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상담을 하게 돼 있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픈 일이고 이럴 때 님이 알려주면 그냥 서서히 마음의 길로 들어서게 돼 있어. 애들한테 너무 강요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공부는 산전수전 공중전주 겪어봐야 돼. 좀 아파보고 지가 해볼 짓 안 해볼 짓 좀 해보고 연애도 좀 하고 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파져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 해야 되겠다고 하고 왔는데도 어때? 버리고 가요. 뭐 하다가 포기를 해. 이 공부가 그렇게 힘든 공부야. 가서 막 몇 년간 지랄 떨다가 또 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조급해하지 말고 애들 입장이 아니라 내 마음만 봐. 오직 나만 보면 돼. 나만 보고 하다 보면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져 애들이. 아, 우리 아버지 우리랑 다르네. 애기가 아니에요. 막 거기서 니네 애기 같아 이렇게 하는 놈이 애기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애기의 아픔이 올라와. 그걸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 보라고 하는 거야. 그 아픔, 죽이고 산 아픔. 내가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참으면서 나는 허용하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그 예전에 아기의 그 아픔. 야, 그거는 지옥이지. 그리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나만 죽인 거야. 부모가 아플까 봐 형하고 형수 눈치 이렇게 보고 그걸 시시콜콜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애가 그걸 다 소화해야 돼서. 소화가 됐냐고 누구한테 힘든 걸 얘기해서 이렇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걔는 그냥 참는 수밖에 없지. 계속 죽였어, 계속. 어떨 땐 뿔뚝승지 올라와서 미움도 써야 되는 거야. 지 소가지대로. 근데 부모가 아니니까 또 그걸 다 참았어. 아, 미치겠어. 너무 아파. 그거를 우리 아기 엄청 풀어야 돼. 그 아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치과의사고 나이 먹었어도 그 아기 마음이 올라와서 사랑에 집착하는 내 새끼들을 볼 때 귀엽기도 하지만 되게 서럽고 두렵고 왜 두려울까? 머리로는 저건 나쁜 거라고 내 강의를 생각하지만 그 애기가 저렇게 하면 큰일 나. 어린 호경이 마음이. 이렇게 막 사랑 달라고 하면 큰일 나. 무서워 저거. 형하고 형수한테 저러다 버림받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되는 거야. 그 아픈 호흡이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내 마음만 인정하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다 돌아오고 다 갈 길을 가게 돼 있어. 그걸 봐. 그 아기 마음이 올라와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인정을 안 해줘. 이제는 알아. 내 새끼들은 봐. 다 사랑받고 있어도 사랑 못 받은 거 더 받겠다고 그러는데 호흡이는 봐. 아예 뭐 미움도 하나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엄마 아빠 걱정하고 아플까 봐 그걸 다 참았어.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날 죽이는 가해자 참으라고 집요하게 거부하면서 그 마음을. 그래서 이 도의 길로 들어선 거야. 너무 아파. 그 아기가 자기 좀 봐달라고, 그 아픔 좀 봐달라고 여기로 온 거예요. 너무 아팠거든. 다 죽여야 되니까. 그냥 일부만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눈치 저 눈치 삼지사방 보는 거야. 부모한테도 눈치 보느냐고 자기 속을 못 털어놓고 누구한테 털어놔. 누구한테. 하늘과 땅 아래 천에 고와요. 이 마음이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아픔 보는 두려움 괴로움을 싹 버렸어. 그리고 고집 부리면서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이 마음 올라와. 애기 마음 올라와. 막 다 죽였는데 지금 이제 그 가해자 좀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아기 마음이 올라왔는데 자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형수하고 형한테 저렇게 사랑달라고 저러면 두려워 버림받아 참아야 돼 이렇게도 올라오고 니들은 좋겠다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달라고도 하고 엄마한테 막 미움도 쓰고 그럼 엄마가 다 받아주고 하고 싶은 거 다 보내주고 나는 반장하고 싶고 나는 막 대장하고 싶었는데 돈도 안 주고 해달라고도 못했는데 니들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부러워. 그 애기 막 부럽고 질투나고 예전엔 그거 다 버리고 사는 거야. 부모 밑에서 기피고 사는 애들을 보면서도 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인정을 하는 거야. 너무 무섭고 그 약자 보는 게 호흡이 보는 게 너무 굴욕감도 올라오고 수치스러워서 안 본 거예요. 그게 그 애기가 올라온 거야. 그 애기가 두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걸 인정하면 두렵다고. 다음번에 막개명으로 와서 기억버리기를 배우고 그때 기억을 많이 청산하면서 그 애기와 완전히 합체돼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그 애기가 느끼는 마음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솔직해져야 돼. 이 마음 공부는 나를 그냥 치과의사, 아버지, 남자, 나이 든 사람으로 규정하면 안 돼. 마음은 자유로운 거지. 애기 마음, 지렁이 마음 다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내 부인이 애들한테 막 다 받아주고 잘해주는 거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되게 내가 그거 못 받아서 서럽고 아프고 부럽고 저렇게 해도 되나 두렵고 그 호흡이 마음을 느끼는 거지. 마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마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화난 마음도 화난 마음도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곤란 마음도 곤란 마음도 하나도 쓸 수 없어서 하나도 쓸 수 없어서 아프게 할까 봐 아프게 할까 봐 아플까 봐 아플까 봐 날마다 눈치 보며 날마다 눈치 보며 두려워서 두려워서 참고 살았던 참고 살았던 아픔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서러워서 너무 서러워서 날마다 버렸습니다. 날마다 버렸습니다. 그 아기 마음을 날마다 버려서 그 아기 마음을 날마다 버려서 이가 이해받지 못해 이해받지 못해 외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의지할 곳 없이 고아로 살았습니다. 고아로 살았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서러운 아기 마음으로 서러운 아기 마음으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의지할 곳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아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 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다 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참으며 참으며 눈치 보며 눈치 보며 내 마음은 다 버리고 내 마음은 다 버리고 남의 마음만 남의 마음만 배려할 수밖에 없었던 배려할 수밖에 없었다. 예. 예. 아픔이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 아기 마음이
그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 너무 두려워서. 서러워서. 아파서. 나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 그 아픈 상처로. 나와 남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던. 죽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아픔이. 바로 접니다. 이 아픔이 두려워서. 너무 아파서. 서러워서.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약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이거 엄청 많이 참. 이제 근데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인정 좀 알아차렸어. 알았어. 알겠죠, 뭔지. 네. 그 아기가 올라오니까 나는 몸이 내가 아니거든. 아버지지만 몸은 그 아기 마음이 올라와서 자식을 보는데 자식이 그 아기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들 속에는 내 아픔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내 아픔을 보면 아기들 속에 아픔이 올라와. 그래서 아픈 일이 생길 거예요. 조금씩 이제 주변에서 버림받고 참을 수밖에 없는 아픈 일이 상담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아픔을 네가 이해해주고 이거 가르칠 수 있어. 가르치면서 내 마음을 또 보는 내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거든. 객제에 나가서 지들도 엄청 참으면서 사는데 그 아픔을 인정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랑만 집착해. 그러면 그 벌건 상처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있으면 그게 상황을 만들겠지. 올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서 느끼게 하고. 알겠죠? 네.